수사대장을 항명으로 규정하고 기소한 게 정당하다,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해병에 관한 문제는 참 여러 가지로 우리 사회에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은 젊은 청년이 아무 잘못도 없이 정말 사망했는데 그 가족들의 아픔이나 얼마나 크겠습니까? 당연히 진상규명 철저하게 하고 또 억울함이 없도록 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겠죠. 그렇습니다. 우리 해병대 사령관님한테 그래서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네, 해병대 사령관입니다. 이 결재를 통해서 이 최초 수사 결과는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고 동의하셨지 않습니까? 예, 입건 전 조사에 대해서 여권을 보장했고 제가 결재했던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수용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진상 규명을 위한 노력에 최초의 그 중수대장하고 통화한 내용을 보면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했던 것 같아요. 그건 맞습니까? 그 중수대장하고의 통화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그 상황이 일단 항명사건으로 인해서 전 수사단장이 선보직 해임이 된 상태고 검찰에서 조사가 진행이 그러니까 됐고 충분히 공감하고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그 인원들의 얘기를 들어준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양심에 비추어서 지금 그 수사대장을 항명으로 규정하고 기소한 게 정당하다,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정확한 것은 정당한 지시에 위처 보류 지시를 위반한 것은 명확합니다. 상관 명예훼손 이런 걸로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는데 그것은 옳은 행위였다고 생각합니까? 뭐 그런 부분들은 법적인 부분에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당하냐 마냐가 아니라 본인 생각을 묻는 겁니다. 바람직한 옳은 행동이었다고 생각합니까? 그거는 군사법원의 그 판단을 존중합니다. 해병대 전우회에 그분들이 가지는 자부심이 참 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자부심을 훼손했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지금까지의 모든 사항은 우리 박대령 측에서 제공한 그분만 받고 이렇게 인식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모든 부분들은 진실이 밝혀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역한 해병대원들이 집회를 하고 항의하는 것이 부당하다 생각합니까? 정확하게 인식을 못한 상태에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